2022년 8월 13일 토요일. 이곳은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 위치한 어느 방파제. 네 번의 탐사에 저조한 풀치조가. 그래서 오늘은 풀치에 탁월하다고 소문난 웜을 사용해 보기로 한다. 이 웜이 현재 풀치에 그렇게 좋다고 한다. 참 좋다고 하는데 이거 왜 풀치 낚시에 좋은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 청개비 잘라놓은 것 같은 모양의 집어용 액체가 흥건하게 첨가되어 있는 웜. 비싸게 주고 삽니다. 오늘 효과를 톡톡히 봐야 될 텐데. 낚시하는 북은 풀 주변에서 스파이더가 나타나 내 몸에 거미줄을 걸고 집을 지으려고 한다. 벌거지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벌거지가 스파이더. 얼마나 싫었으면 스파이더맨 영화도 안 본다.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풀치. 이 고급지고 맛좋아 보이며 냄새까지 끝내주는 웜에 주둥이 한번 대지 않고 있다. 편식과 까탈스러운 입맛을 가진 풀치 자식. 아무튼 음식 투정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녀석들은 하루 이틀 골방에 가둬놓고 쫄쫄 굶겨야 그 습관을 고치고 음식이 한 줄 알지. 채비가 연안 가까이 왔을 무렵 풀치 한 마리가 웜을 뒤따르고 있다. 채비를 물어주는 풀치. 앗, 이럴 수가. 아, 다 올려놓고 손만 뻗으면 잡는 것인데 그걸 놓치나. 숏바이트가 났다. 이놈들이 먹고자 덤비는 게 아니라 한만 보고 마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숏바이트가 계속 생기는 것인지. 웜 꼬리를 싹둑 잘라먹고 벗겨버린 풀치. 웜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인가. 이번에는 웜을 어느 정도 자르고 지그헤드에 장착했다. 딱 한 입에 먹기 좋을 정도로. 자, 아저씨가 먹기 좋게 썰어놨다. 한 입에 구울떡 생켜봐라. 히트가 아니라 털려버렸다. 이것들이 야갔네 야갔어. 놈들이 얕고 경계심이 클 때는 채비를 잡고 가볍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그헤드 무게를 2.5g에서 2g으로 낮췄건만 계속 숏바이트지. 벌었다. 또 놓쳤다. 이거 사람 환장할 노릇일세. 채비를 가볍게 하면서 목줄로 사용하는 와이어도 무게가 있는 쇠인지라 카본줄로 바꿨건만. 그래도 말이지 채비를 기존 낚시할 때보다 무진장 가볍게 하니 숏바이트라도 입질은 잘 들어온다. 자자, 어서 어서. 에레기, 나 참 왜 이러는 걸까. 아인슈타인만큼 연구와 실험을 거듭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건만 잘 안 되네. 지그헤드에 어시스트 훅으로 트리플 훅을 한번 달아보았다. 본인이 상대성 이론이나 수학적인 부분에서는 아인슈타인에게 딸릴지 모르겠으나 낚시에서만큼은 연구와 실험에서 얻어낸 낚시적 지식이 아인슈타인보다 월등한 사람이다. 아 박사, 날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러나 트리플 훅을 단 이유로 입질이 전혀 없다. 그래서 트리플 훅을 제거해버린다. 장시간의 실험과 낚시로 내린 결론은 이 포인트에 사는 풀치와 본인은 서로의 궁합이 전혀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면서 3000포 쪽으로 넘어가 풀치를 노려보자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포인트 이동.
이곳은 삼천 포노산 공원 부근 방파제. 며칠 전 이곳에서 자반나피 싱티빈인과 낚시 중 본인이 다음날 출근 관계로 철수 이후 자반나님께서 훌치를 느나느나로 잡아내셨다고 한다. 나 내일 출근 안 한다. 그래서 오늘 밤 여기서 뽕을, 아니 훌치를 뽑을 계획이다. 남해군 창선에서의 장시간 연구와 실험의 결실을 여기서 꼭 봐야 될 텐데. 나 현재 각성했다. 자 덤벼라. 내가 오늘 여기서 니놈들 잡으려고 시간도 맞추며 웜도 바꿔 채비도 바꿔 준비 단단히 하고 왔다. 히트. 그렇지 요 녀석. 드디어 각고의 나의 노력 끝에 이제야 본인이 각성하기 시작한다. 오늘의 첫 수. 반짝반짝 은빛이 이쁜 풀치가 올라와 준다. 씨알도 부담스럽게 크지 않는 딱 내가 좋아하는 사이즈. 큰 걸 못 낚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만한 사이즈를 좋아라 한다. 그렇다고 3지 이상 넘어가는 걸 잡는다고 해서 본인이 기분 나빠하거나 마음 상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어신이 들어와 챔질을 했건만 툭 치고 마는 풀치의 손맛. 아 이러면 안 돼. 또 취업 바이트가 나면 안 돼. 왔다. 취업 바이트. 취업 바이트의 저주가 또 시작되려는 것인가. 기트. 취업 바이트 이후 끈질기게 채비에 달라붙던 녀석이 결국 채비를 물어준다. 그래 잘했어. 난 쉽게 포기하는 녀석보다 이렇게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녀석을 좋아라 하지. 너처럼 곤조가 있는 녀석들은 필히 우리 집으로 데려가 거하게 대접을 해줘야 내가 마음이 편해진다.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그냥 먹고 죽자. 별다른 액션 없이 릴링만으로 풀치를 꼬신다. 히트. 과하지 않은 챔질로 풀치의 주둥이에 지그헤드를 걸어버린다. 여지껏 본인이 못 잡아낸 이유는 채비가 너무 무거웠다는 것이 판명이 나는 순간이다. 특히 그 중심에는 와이어가 한 몫을 했다. 이만한 걸 잡아내는데 목줄을 와이어를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히트와 쇼바이트 비율이 대체적으로 50대 50. 오늘 중에 히트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려야 할 텐데. 히트가 아니라 쇼바이트. 이놈들아 왜 이러냐. 히트. 아 이 정도 연구했음 됐지. 내가 여기서 뭘 더 어찌해 줄까. 히트. 아 마 고마마 세리마 탁치기띠까. 자반나피 싱티비님의 합류. 현재 히트 비율이 30%까지 떨어진 상황. 자반나님께서 오시자마자 들어오는 입짓. 자반나님께서 어복을 몰고 오셨나. 그렇다면 그 어복 제가 사양하지 않고 고맙게 받지요. 어복 잘 쓰겠습니다. 오시자마자 한수하시는 자반나님. 능력자시다. 당신은 어복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어복 주고 있지요. 히트. 능력자이시자 어복이 충만해 차고 넘치는 자반나님의 등장으로 나도 불붙었다. 간만에 멀리서 올라오는 녀석. 지금까지 연한 가까이에서 입질이 들어와 손맛을 길게 못 봤는데 이 녀석 덕에 장시간 손맛을 봤다. 씨알 좋다. 씨알 좋아. 가자 우리 집으로.
사반나님의 드랙 소리가 먼저 나고 바로 이어 본인의 로드에서도 소식이 들어온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더블리트. 이야, 더블리트. 더블리트 이런 건 기념 촬영 해줘야 된다. 대롱대롱 매달린 풀치 두 마리. 너네는 더블로 마이홈 커몬 베이비이다 이놈들아. 간조가 가까워지면서 퍽퍽 들어오던 입질도 소강 상태를 보인다. 그 와중에 자반나님의 히트. 아직까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드문드문이라도 잡히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간조를 지나면서 입질은 뚝 끊겨버렸다. 낚시 30분 연장을 하여 해보았지만 더 이상은 잡히질 않아 낚시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